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 연구소 최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대학 자연계열에서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구성은 저희가 이제 인원, 그리고 표준점수 동향, 그리고 좀 굵직굵직하게 바뀌는,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설명할 대학의 범위를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요. 의학계열 관련해가지고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뭐 의예과 아니면 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상을 지금 찍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범위는 좀 제외를 하고요. 서울대, 연고대부터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정도의 대학 라인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왜 인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요. 보통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아, 수시에서 인원을 많이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 인원을 많이 좀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학 가기에 더 힘들었다, 정시에서 대학 가기에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선발 인원만 조금 줄어 들어가지고 과연 대학 가기에 힘들어지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 작년과 비교해서 수능 응시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좀 비교를 해봐야 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인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선발 인원 한번 보시면요. 가군, 나군, 다군 제가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먼저 가군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군 인원, 다군 인원에서 조금 선발 인원을 줄여가지고 뽑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군에서 조금 많이 늘어난 쪽은 동국대랑 한양대의 경우에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선발 인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나군에 있던 인원을 가군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서 나군에서 인원이 줄어들고 가군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군에서 조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한양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세대, 중앙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또 다군에서 자연과학대 인원,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연과학대 인원을 많이 좀 나군으로 대폭 이동을 시키면서 인원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건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시에서 인원을 많이 선발했기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 전부 다 인원이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발, 전체 응시 인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인문계, 자연계 다 통틀어가지고 있는 표고요. 전체 응시 인원은 작년에 53만 1,300여 명에서 올해 53만 한 200명 정도로 1,100명가량 인원이 줄어들어 놓은 상태고요. 사실 이것만 보면 이제 인문계 학생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계만 따로 떼볼게요. 특히 주요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영 지정인 대학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죠. 그래서 가영 인원을 중점적으로 더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영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4,600명가량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주요 대학 정시 선발 인원이 줄었긴 줄었어요. 근데 전체 수능 가영, 수학 가영, 응시 인원을 보니까 또 그만큼 또 줄어들어 버린 게 사실이죠. 거기다가 제가 뭐 설명하는 범위는 아니지만 의학계열 학생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났죠. 66명 정도. 이걸 합하게 되면 사실 자연계 학생들은 정시에서 선발 인원이 줄었지만 올해 작년보다 대학 가기가 더 힘들 것이냐, 정시에서 대학 가기 힘들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아니면 작년과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준점수의 동향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은 알것 같아요. 재수생이나 함수생들은 알것 같은데 수학 가영에서 표준점수 120점 맞은 친구들이 11% 정도 모여 있었던 해였죠. 자, 인원수로 치면 19,00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수학 가영 응시자가 17만 3천 명이었죠. 이 중에 19,000여 명이 여기에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정 표준점수 120점이라는 이 점수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할 때, 정시 지원을 할때 굉장히 눈치 작전을 해야 했던 해였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면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올해 것도 준비를 했어요. 자, 국어 먼저 보시면요. 그쵸, 많이 어려웠죠, 시험이. 표준점수가 150점까지 올라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각 표준점수에 학생들이 상위 누적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크게 많이 중복되어 있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한 표준 점수에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상위권 학생들까지 전부 변별력을 가지고 좀 나눠 놓을 수 있는 시험이었구나. 그래서 좀 눈치 작전을 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게 결론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수학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작년과랑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 작년에 아까 120점에 많이 몰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이런 현상은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 특이사항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작년에 수학 4점짜리 한 문제를 틀렸으면 원점수가 96점이겠죠? 그러면 2018학년도에는 하나 틀렸을 때 이 학생의 등수는 수학이 1057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하나를 틀려버리게 되면 3500등이라는 거죠. 표준점수가 올라가서 아 난이도가 조금 있었구나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상위권에서는 그렇게 변별력을 갖춘 시험은 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대학을 지원을 하실 때 수학 1000등이 지원하는 거랑 수학 3500등이 지원을 하는 거랑 다르겠죠. 상위권 학생들 특히나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의학계열이나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에 지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등급 정도, 표준점수 124점, 125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인원이 조금 더 등수가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영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1등급, 2등급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1등급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3% 정도밖에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3%,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단순히 인원수만 비교해봐도 작년에 5만 3천여 명 가까이 1등급을 받았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8천여 명 정도밖에 1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원서를 지원을 할 때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대학들이 영어 극간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는 대학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1등급 인원이 줄었으니 그리고 2등급 학생들이 조금 더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을 조금 더 오히려 손쉽게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겠죠. 하지만 사실 저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반대로 연대라든지 아니면은 이화여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영어를 대표적으로 조금 등급 간 격차를 많이 벌려놓은 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깨림칙하겠죠. 조금 쉽게 쓸 수가 없겠죠. 역으로 이렇게 좀 원서를 조금 더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좀 변화된 내용이나 특이점 같은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중앙대에서 군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뭐 나군이나 가군에서 이동이 있었던 건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다군에서 이제 가군이나 나군 쪽으로 이동된 것들을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다군에서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대학이 중앙대였어요. 작년에 한번 보시면 이 자연과학대에 해당되는 이 4개 학과에서 한 35명 정도가 낙원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창의 ICT공과대학에서 소프트웨어학과로 인원을 조금 나눠 가지면서 신설하여 뽑는데 인원 차이는 조금 많이 나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중앙대 학과들 그리고 중앙대 밑에 건국대, 홍익대, 다군에 있죠. 그 세 개 학교가.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입학 결과, 입시 결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신중하게 조금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영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어 반영률이 조금 바뀌는 대학들이에요. 동국대랑 시립대 모두 2018학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점수 폭을 좁혀놨죠. 시립대도 1등급, 2등급 격차를 5점 정도 차이를 벌려놨었지만 올해는 2점 정도로 좁혀놨고요. 동국대도 이제 4점 정도 차이가 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8점, 1.8점 정도 차이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마 같은 라인에 있는 건국대가 이 등급까지 만점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동국대가 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히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오래 조심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서강대에서 특이하게 올해부터 수학 가형의 가산점 10%를 좀 주는데요. 이 면에서 조금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건 보통 이제 서강대를 지원하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한 뭐 126점에서 한 123점 사이에서 많이 지원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서강대 자연계열에 지원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겠죠. 점수가 조금 표준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한 3등급 초반에 있는 표준 점수 한 122점 정도를 받은 친구들, 그리고 표준 점수가 수학에서 123점 정도 받았지만 국어 점수나 탐구 점수가 조금 넉넉치 않은 친구들이 서강대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해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자연계 학생들이 지원을 해도,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도 가산점 10%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올해 원점수 87점을 받았던 학생들,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122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로는 87%, 등급으로는 3등급이겠죠. 자, 이 학생들이 서강대를 지원을 하게 되면요. 인문계열 표준 점수 134점, 백분위로 따지면 백분위가 99점이죠. 1등급 극초반이죠. 이 학생들과 수학 점수를 비교를 했을 때 수학 가형 3등급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연계 학생들이야 워낙 이제 전공 적합성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맞춰서 좀 학과를 좀 중요시해가지고 정시 지원을 하는 게 대다수이겠지만 만약에 학교 레벨을 보고 조금 내가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는 경우에는 국어 표점과 그 다음에 과탐 100분위, 영어 등급, 그 다음에 수학 표점까지 고려를 해가지고요. 좀 인문계열 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핫이슈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연계열 지원 전략에 대한 영상을 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조합이 있을 건데 그 조합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